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이 불교계 복지관 최초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시도했습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은 올해 노인복지 비대면 서비스 전달 허브 역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4층 종로 마루홀. 각 언론 매체 기자들이 영상으로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이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위해 온라인 기자회견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한 겁니다. 관장 정관스님은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을 미뤘지만 올해는 사업 계획에 대해 기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관스님은 올해 주요 목표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 시대 미래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실버 세대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디지털 취약 노인 정보 접근성 강화입니다. 설문지를 돌려서 어르신들께 받은 결과 많은 어르신들이 유튜브를 하고 계셨고 인터넷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많이 실제 하고는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르신들을 통해서 작년에 1대1로 맞춤형 교육을 많이 어르신들께 해드렸습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은 올해 이용자치위원회를 신설해 9명의 위원들을 뽑습니다. 이용자 스스로가 복지관의 주인이 돼 문제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겁니다. 주력 사업들도 경쟁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종로엔 장금이는 장류상품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런칭하고 전통 장, 체험 키트 출시와 레시피북 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플러스 카페도 가치 기반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는 동시에 노인 일자리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탄탄한 발판을 마련하고 올해 4호점 개설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직접 저희들이 임대료에 대해서 좀 종로구청에서부터 먼저 착한 소비자, 착한 뭐 기업 상공인 등등 그런 부분을 좀 실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이번에 어르신들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 그 공간이 지금 현재 무료로 가서 하고 있고요.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종로의 품격도 노인복지 관련 영상들을 주 2회 이상 올리고 있습니다. 복지관 직원들은 비대면 서비스가 자리 잡아가고 있는 올해, 지역사회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 허브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